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가 이제 유튜브가 됐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유튜브에 진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엄청 실력 많죠. 가지신 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을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책에 이제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네.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네. 놀랐는데, 어떤 건 절대 안 봐야 됩니까? 제. 일단 뭐 유튜브 채널 디스하라는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단어 쓰시는 분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썸네일에 네. 대폭락. 뭐 이거 간다. 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폭락 시뭐 한국 시장 대폭락. 뭐 미국 시장 이제 뭐50% 이상 빠진다. 이런 제목을 한번 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관심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계속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틀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거로 바뀌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긍정적인 걸 좋은 걸로 바뀐 거니까. 근데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인 걸로 바뀌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흥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좋게 되면 그냥 다다 좋아요. 문제 좋아요. 안 문제가 안 삼아요. 생기지. 그러니까 좀 믿고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비속어 쓰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뭐, 야, 얘 삐! 막 이런 거 있으신 분 있는데, 개인적인 뭐 이렇게 성향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걸으셔도 된다. 왜냐면 언어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쵸. 품격이 나오는 거고, 인격과 품격을 통해서 실력이 사실 쌓아지는 거고, 그 투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상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자료 뭐 환율이 뭐 이렇게 올랐을 때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 내일 뭐 다음 주 이내로 뭐몇 프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예상만 하세요. 뭐이 주가 이 정도까지 갈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파셔서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예상만 하시는 분들 뭐 차트 보시는 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상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말을 자주 바꾸는 채널. 이게 좋은 채널이에요. 오, 말을 그래요? 안 바꾸는 채널을 걸으셔야 돼요. 뭐냐면, 주식 시장은 매일 등락이 있고, 매일매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내리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한 말이 내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번 달에 했던 말이 이번 달에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죠. 저는 사실 2020년 말부터 한국 주식, 2019년 말부터 한국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한국 주식 이제 오를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제 직격탄 맞고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틀린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요? 예,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꾸면 싫어하세요. 그쵸. 왜말 싫어하죠. 바꾸냐? 뭐 그쵸. 줏대도 없냐? 근데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은 따라가야 돼요. 내가 뭐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상황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채널. 그러니까 말을 안 바꾸는 채널을 좀 걸으셔야 돼요. 내가 뭐 저번 달에 뭐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채널은 좀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종착지가 여기에요. 사실은 유료방. 돈 받고 하겠다. 이 일로 들어오면 얼마 주시면은 이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그것 있다. 좀 보여주겠다. 예, 맞아요. 그 유료방으로 좀뭐 유튜브 가입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유료방 있어요. 뭐 1,000만 원 내면은 단톡방 종목 비밀 추천, 단톡방 이런 예, 거 맞아요. 추천해준다. 뭐 이런 방들은 좀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방은 100% 걸리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료방은 100% 걸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굳이 돈 받고 종목 추천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쵸, 여러분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종목이 있어요. 알리고 싶으실까요? 그쵸. 내일 올라가는 거 아는 종목 나만 사세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서 나만 사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알려줄까요, 그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너무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주식이 많이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만 경기가 과열되면서 이제 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슬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뭐 아니면 코로나 발목 위기 뭐 이런 맞죠? 얘기하면서 근데 지수가 폭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는 연금저축을 시작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좋죠. 너무 이제 참신해가지고. 네. 왜 연금저축을 시작해야 돼요? 지수가 폭락하면? 일단 연금저축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넣으면 보통은 5년 이상, 네. 네. 길게는 20년, 30년 이상 네. 묵혀둬요. 네, 네, 네. 그러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사실 지수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쵸.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쵸.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쵸, 계속해서 한 20년 네. 동안. 네. 그러면 사실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상품이니까 네. 지수가 떨어졌을 때 연금저축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 돼요. 왜냐면 지수는 결국 올라갈 네. 거거든요. 그 네. 시간 싸움인데 네, 네. 그리고 떨어지기도 할 거고 그러면 네.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네. 아무래도 내가 장기 투자에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을 하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장기 투자의 목적이 강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때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은 그 수익률이 나중에는 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책에서 이제 이렇게 뭐 주식을 무조건 해라 이것만 해라가 아니고 주식과 부동산과 사업을 함께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틀을 보면 딱 세 네. 가지예요. 주식, 부동산, 네. 사업. 네. 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선 돈을 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다른 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무수히 많지만 네. 그래도 가장 큰 건 이 세 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해서 성공하신 분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네. 보통 두 개 이상은 하십니다. 네. 뭐 주식은 안 하셔도 부동산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사업 주식을 하시거나 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이 커지면 네.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네. 자기 회사에 그렇게 하시거나 그런데 한 가지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은 이제 근로소득도 포함이 돼요. 네. 네. 근로소득만 하시려는 분. 나는 부동산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막 100만 원을 지금 버는 거, 10년 후에 100만 원을 버는 게 과연 똑같은 가치일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네. 그 가치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 달 안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네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네. 부동산, 사업 네. 이 셋 중에 네. 적어도 두 가지는 동시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하고 또 한 가지를 하고 또 한 가지 시작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내가 주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 부동산을 네.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리고 뭐 근로소득을 하면서 나 주식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아니에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 제일 좋고 네. 두 가지는 무조건 동시에 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세 가지예요. 그렇죠. 바로 시작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셔서 시간을 네, 투자를 하시고 네. 또 그걸 실력으로 나왔을 때 아주 빛을 발하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에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암호화폐에 좀 관심을 갖게 된,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암호화폐를 저는 네. 2020년부터 네. 채굴을 시작했어요. 채굴이요? 네. 아, 이렇게 사고 파는 거 알고 채굴이 이더리움, 끝나는 거? 네, 이더리움 네. 채굴을 네.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또 이제 암호화폐 스승님이 계신데 네, 네, 네. 그 스승님을 통해서 제 네. 동생인데 네. 암호화폐는 스승님이에요. 네. 그 동생을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을 그때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는 네. 다 이제 말하면 아 제이폼 네가 갈 때까지 갔구나. 네. 네가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라고 네, 네, 네. 예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왜냐면 그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큰 자산이 됐으니까요. 네. 그 암호화폐에 굉장히 뭐랄까 조금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에요. 네. 이게 뭐 큰 돈이 된다. 네. 이게 뭐 진짜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네. 사실 두 번째예요. 경험이거든요. 네네네. 진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고 좋은 네. 자산이 되면 그때 이제 뛰어들려고 하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늦었죠. 네. 네. 다 올랐죠. 힘드실 거예요. 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네. 습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에게는 사실 손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네.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그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정말로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좋은 자산이 됐을 때 내가 경험도 있어.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근데 암호화폐가 이제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름도 못 들어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어떤 거를 좀 좋은 암호화폐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뭐 주식하고 똑같아요. 시가총액. 네. 처음 1위는 지금 비트코인이고 네. 그다음에 네. 이더리움이고 네. 뭐 3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시가총액 1위 네. 비트코인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왕창 사시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도 똑같아요. 분할 매수. 아. 하루에 뭐 4,000원씩 산다든지 4,000원의 네. 기준은 커피값입니다. 4,000원씩 사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만원씩 사신다든지 네. 뭐 한 달에 내 월급에 뭐 한 5%만 사보신다든지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뭐 빠질 때는 막 30-40% 막 50%까지 빠지고 또 급등할 때는 또 막 60-70% 급등하니까 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네. 독서를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자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유튜브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책을 먼저 보시고. 네. 그래서 관심을 조금씩 기울이시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 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빚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걸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굴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지금 뭐 경기가 좀 과열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고점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네. 전략을 써야 되는 건지 고민 많은 것 같은데 이 빚은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빚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면 부담을 좀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 이상, 5% 이상의 네. 그런 금리를 갖고 있는 부채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먼저 상환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투자나 이런 거는 좀 제쳐두고 저축은 네. 제쳐두고 일단 고금리의 그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들을 상환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네. 거거든요. 좋은 빚은 뭐냐면 그 빚을 통해서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건 좋은 빚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쁜 빚은 내가 그 빌린 돈을 통해서 내 돈이 계속 나간다. 그럼 네. 나쁜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좋은 빚은 어떤 거냐면 내가 뭐 건물을 뭐 한 칸 임대하는데 네.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빌린 것을 월세를 주거나 해서 임대료가 나온다. 네. 그래서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라는 게 뭐 1,000원이어도 되고 2,000원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많으면 돼요. 조금이라도.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빚이에요. 네. 청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나쁜 빚은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고금리. 뭐 이런 거 내가 뭔가 빌려서 뭐 월세를 주고 했는데 월세보다 빚이 더 이자가 더 많이 나가 그러면 그거는 청산하셔야 돼요. 네. 그런 좋은 빚과 나쁜 네. 빚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빚들을 사실은 나쁜 빚들을 청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절약 네. 그 다음에 저축 네. 그 다음에 투자예요. 이 절약과 저축이 안 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빚이 있으면 네. 절약과 저축이 안 돼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먼저 상환을 네. 하셔야 돼요. 나쁜 빚을 무조건 먼저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일단 이 빚이 나쁜 빚인지 좋은 빚인지 구분부터 해야지. 그렇죠. 무조건 구분을 하셔야 그러니까 좋은 빚이란 건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을 따져봤을 때 이 빚으로 인해서 내가 그 빚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은 그렇죠. 좋은 빚인 거고 맞아요. 그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 나쁜 빚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또 한 가지 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게 네. 이제 뭐 그 집을 사실 네, 그렇죠. 때 그치. 대출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살 집을 사는데 네. 돈을
대출받아서 이자만 내고 있다. 네. 그럼 이거 나쁜 빚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 네. 내가 집에 그 사는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나한테 내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그 집에 월세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이자보다 그 월세가 더 높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네. 자산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좋은 빚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뭔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뭐 이렇게 상계시켜서 뭐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좋은 빚이 무조건 아니고 네. 여러분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무형 네, 혜택일 네, 네, 수 있어요. 네. 그 혜택을 잘 계산해 보셔서 내가 좋은 집을 사는데 이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 내가 좋은 집을 살아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네. 좋은 빚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네. 네네. 운동도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이에요. 네.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먹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습관이거든요. 운동도. 네네. 그리고 네네. 다이어트도 습관이고 뭔가 내가 식이요법 하는 것도 습관이고 네네. 내가 확 살을 뺐다가 확 다시 살이 찌는 이유는 습관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확 벌었다가 네. 손실이 확 나는 이유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습관을 가지시면은 네. 점점 자산이 불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자산 가격은 오르니까. 네. 자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짜장면을 몇십 년 전에 뭐 먹은 가격과 지금 가격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지만 그 짜장면을 판매하시는 분은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재료비도 올랐어요. 그쵸, 그쵸.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 분석, 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 네 가지의 습관을 꼭 지키시면 네. 결국에는 성공하실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